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 열흘 쉬었습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고향으로 귀향을 하셨고 저희 박사모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의자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울 정도로 요통이 심했습니다. 온몸이 다 질환으로 가득 차 있는 종합병원인데요. 그래서 외출도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행사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박사모 운영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환영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은 좀 흘렀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귀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퇴원하셔서 귀향하시고 그 전후에 있는 정치적인 사안부터 주변 상황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난 24일 8시 30분 약 4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내외 묘소를 찾아 헌화하시고 대구 사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8월 24일 날 삼성의료원 문을 나서실 때 친박 인사들이 많이 대거 현장에 참여했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분들하고 눈인사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어떤 접촉 없이 바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립현충원을 가셨는데요. 국립현충원에서도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은 별다른 눈맞춤 같은 거 없이 바로 헌화하고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박사모는 대구 달성군 육아읍 사저 주변에서 이렇게 줄태극기를 걸고 또 오신 분들한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설치했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차 한 잔 하고 가시긴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저희 추산으로는 약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이상이 몰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셔가지고 모두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곧장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가지고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면서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견뎌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많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좋은 인재들이 저희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이 부분 가지고 일부 곡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유영아 변호사께서 직접 그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도 있는데 잠시 박근혜 대통령님의 육성을 듣고 영상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박근혜 대통령님의 육성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서 풀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웃에게 이사 뜩을 돌리셨습니다. 24일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저 마을 주민들에게 이사 뜩을 돌리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리인을 통해서 이날 오후 육아읍 쌍계 1, 2와 초곡리 주민 170여 가구에게 이사 뜩 이거 다 합치면 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뒤에 내용은 그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떡 종류는 한가와 송편, 시루떡 등 10여 종으로 다양했는데 이 떡은 박근혜 대통령님 측이 서울 강남구 한 떡 전문점에서 주문해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삿떡을 나눈 박근혜 대통령님 측은 이웃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앞으로 잘 봐달라 하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흠 초곡 1, 2 이상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대외환영으로 맞이하고 싶다. 이제 편안히 머무시면서 그동안의 상처로 무너진 마음과 건강을 치유하시기를 기원 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환영 행사 이후 오늘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첫 주말인 어제 27일 사저 앞이 방문객으로 붐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입주하기 이전에는 한산했던 이곳 마을은
박근혜 대통령님 입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주말에는 유독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나란히 놓여진 축하 화환을 살펴보면서 그 주변에 설치된 사진 등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고 사자 앞 한켠에 설치된 응원엽서 부스에도 많은 방문객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 응원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확 떠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했던 탄핵 주범들에 대한 사진 그리고 실명이 여기 쫙 전시가 됐는데 이 전시물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폐륜자들이라는 제목의 대형 현수막이었는데 국회의원 52명의 명단과 사진, 의원 선수와 출신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탄핵파 중 탄핵을 주도한 2명은 특급, 7명은 1급, 10여 명은 2급으로 등급을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탄핵파 개개인의 활약상을 나열하기도 한 전시물을 보고 시민들은 앞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로 들어가는 골목은 차단막이 설치되고 경비 인력이 배치돼가지고 일반인 출입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사저 골목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입주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저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밖은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시끌벅적하지만 사저 안은 침묵하는 이런 현상은 건강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4개월 만에 퇴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직접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통일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건강이 회복돼서 사제에 가시게 돼서 아주 다행이고 저도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 하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을 가는 길에 한번 둘러서 찾아본다. 이것보다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지방도 두르고 그렇게 말의 순서를 좀 바꾸든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초청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래 전직 대통령 다 모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모시게 되어 있으니까 자동방으로 그냥 뭐 초청 안 해도 초청하는 것처럼 된다. 이런 뜻 같은데 기왕이면 좀 더 좀 돌려서 잘 말하는 그런 걸 좀 훈련을 좀 해야 될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정치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 누군가가 있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사저 앞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정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유영아 변호사는 국가 원로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달해서 후배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로서는 정치 재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진짜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치는 꼭 재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유영아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유영아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는 부분은 제가 전해드린 바가 전혀 없다.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시는 건 제 개인 생각에는 없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주 구입을 하면서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의 기자한테 21억 원, 강용석 전 의원에게서 3억 원,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법인에서 1억 원 등을 차입해서 이 사제를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이 판매부수가 베스트셀러이긴 한데 약 2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이 판매부수는 조국이 책을 발간하자마자 약 30만 권이 판매되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박사모 회원 동지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구매에 나서시면 인쇄로 이 사저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럼 어디 가서 사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것은 제가 이 영상의 댓글 제일 위에다가 고정으로 바로가기
URL을 붙여놓겠습니다. 그것만 클릭하시면 갈 수 있도록 요 밑에 첫 번째 댓글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저 앞 육성 전문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하였습니다. 저도 이곳 달성군에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분명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 관내의 명칭들을 보면 이곳 유가, 또 구지, 다사, 합인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지난날의 이야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한참 벌리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이곳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또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서 구입 비용, 이것이 빚입니다. 이걸 빨리 갚아야 합니다. 이 부분 회원동지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책 한 권씩만 구입해 주셔도 그 부채를 다 갚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URL 바로가기 클릭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주소를 이 동영상의 맨 밑에 첫 번째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바로 요 아래에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구입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회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